오늘의 키워드는 찐티엔더 关键词 就是新年이고요. 신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볼 텐데 그 전에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이어리를 사면 처음에 뭔가 막 내용을 쓰기 전에 색깔 있는 펜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꾸며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색깔 있는 폰은 아니 지금도 하면 되지 뭐. 색깔 있는 펜으로 여기를 좀 꾸며 볼 건데요. 뭔가 한 해의 어록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금방에 이렇게 하나 썼는데, 여기 뭘 썼냐면, 제가 이제 새해가 되고, 스티커도 사야 되고요. 새해가 되고, 엄청 많은 새해 인사 같은 거를 막 중국인 친구들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것들이 왔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공유해 드리려고요. 새해 그 어떤 인사보다, 신년 콰일러 뭐 이런 거보다 엄청 인상 깊었던 게 알링이 치니엔 어떤 친구가 써준 건데요. 알링이 치니엔 2017년 요첸 티엔 화 부완이라는 명언을 저에게 남겨줬어요. 요첸 돈이 있는 정도가 요첸 돈이 있어서 티엔 화 부완 매일매일 써도 화 부완 다못쓸 만큼 많아라라고 저한테 글을 줬는데 이거는 뭐 정말 좋은 말이지 그 전에 들었던 신년 콰일러 찌니엔 콰일러 찌니엔 따지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요거 요첸 텐텐 화 부완 요첸 텐텐 화 부완 돈이 그냥 막 많아가지고 막 써도 그냥 계속 있어. 아씨 저막 했는데 자꾸 이자부터 아 짜증나. 자꾸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 자꾸 짜증나. 계속 이자부터 이제 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짜증나 계속 이자 붙은 거 이럴 때 알링이 치니에 요첸 텐텐 화부완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요거를 가지고 새해 관련 표현들을 좀 써볼게요. 정말 아름다운 덕담이죠. 뭐 출근 안 해도 돼. 돈이 계속 있어. 네? 새해가 되면 새해의 결심이라는 걸다 합니다. 새해의 결심이라는 걸다 해요. 새해 결심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일단은 결심을 하는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결심을 하는 건 결심을 할때 결심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야지라고 해. 결심을 할 때는 모두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한다라의 동사는 씨야를 쓰고요. 씨야 결심한다의 동사 씨야 씨야 决心이에요. 씨야 决心 이게 결심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씨야 决心 신년 뭐 씨야 决心 나는 새해에 결심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 난 결심하겠어 뭐 씨야 决心 뭐 씨야 决心 결심하는 거랑 결정하는 거랑 달라. 씨야 决心은 무엇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고 결정하는 거는 몇 가지 중에 한 개만 고르는 거니까 느낌은 좀 달라요. 결정하는 거는 약간 트레딩의 느낌이고요. 얘는 决心 씨야 决心이에요. 네, 씨야 决心 마음의 결심을 내렸어. 결심 내렸어. 이게 결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결심을 내리려면 일단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다라는 말은 뭔가 계획은 되게 거창하잖아. 계획은 되게 거창하니까 재정한다라고 표현해요. 계획을 재정한다. 국가의 계획을 재정하는 것처럼 내한 해의 계획을 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制定. 制定 이게 재정하는 거고요. 制定 국가의 계획서처럼 내 계획을 制定 재정한다 计划라고 쓰면 돼요. 制定 计划 재정한다 계획을 制定 计划 그러면 制定 计划 계획을 재정한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돼요. 새해니까 我们一起制定 计划 이거 너무 거창하니까 계획을 세우실 분들은 制定 计划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새해 결심만 하실 분들은 시야 决心 정도로 쓰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볼게요. 나는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1번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보세요. 저희가 총 1, 2, 3, 4, 5, 6 6개 문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본인이 어디까지 문장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새해 결심을 했다. 그냥 决心이 아니라 새해 결심을 한 거야. 그러면 어순을 잘 맞춰보세요. 아까 결심했어에 시야가 동사라고 했고요. 결심은 목적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심이 아니라 새해 결심을 했으면 나는
결심을 했어. 나는 워. 근데 결심을 했으니까 완료했어. 워. 근데 완료해라는 목적어가 조금 길면 동사 뒤에 붙이는 게 안전빵이래. 그러면 시야를 했어. 자, 러를 뒤로 가져가지 말고 결심을 했으니까 동사 뒤에 바짝 붙이세요. 그래야 안전빵이에요. 이렇게 괜히 틀릴 수 있으니까. 그지? HSK 4급 틀리구만. 我下了新年决心.我下了. 나는 결심을 했어. 我下了新年的决心. 혹은 그냥 신년决心도 맞아요. 신년的决心. 새해 결심. 새해의 결심보다 새해 결심을 했어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我下了新年决心. 什么决心? 무슨 결심을 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我下了新年决心.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조금 응용해 볼게요. 아까 계획을 세우는 건 制定 计划였으면 문장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올해. 올해 알아야 되고, 일단 몇 가지 새해 계획을 세웠다. 자, 그러면 아까 알려드렸던 制定 计划에서 아주 약간만 변화를 시키면 돼요.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도전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我下了新年决心. 남이 쓴거 보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올해 쓰시고 계획을 세웠다. 몇 가지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올해 몇 가지 몇 개의 몇개 계획을 세웠다. 올해 몇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세웠다. 몇개 계획을. 문장이 뭔가 길어지면 러는 문장 끝으로 가지 않고 동사 뒤에 바짝 붙이는 게 안전빵입니다. 세웠으니까 찐니에 올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웠다. 찐니엔 워 시알러. 요거는 제가 여기 안에서만. 요거는 조금 이상하고요. 자, 찐니엔 쯔딩러 지거 지화. 오, 페니 조밥. 조밥 아니야. 찐니엔 아니면 워 쯔딩러. 신년 지거 지화도 맞고요. 만약에 주어를 날 쓰려면 찐년 쯔딩러 지거 지화가 맞아요. 몇 개의 계획, 몇 개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페이 카페이라고 하지 카페이 이페이라고 안 하잖아요.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쇼지라고 하지 쇼지 이거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는 무조건 몇 개의 뭐뭐기 때문에 몇 개의 계획 지거 지화 찐년 쯔딩러 지거 지화 찐년 쯔딩러 지거 지화 잘한다. 찐년 쯔딩러 지거 지화 찐년 쯔딩러 지거 지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올해 세웠다 몇개 계획을 요 어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길어지는 것뿐. 올해 새해에는 올해라고 써 상관없고요. 새해에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가요. 결심했다랑 계획 세웠다. 결심했다는 그래, 결심했어. 시야가 들어가고요. 새해에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가 이만큼이 목적어고요. 결심을 세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새해에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시니에 워시아러. 그러면 결심이라는 거다 없어졌잖아. 환속 강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틀림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틀리면서 고치면 돼요. 새해에는 신년 我下了决心. 신년 我决心. 我下决心. 신년 我下决心. 신년 기다리지 말고 내거 먼저 틀리세요. 신년 我下了决心. 그리고 환속 강님 누리学习라고 하지. 한위 누리라고 나네. 누리 공주어 누리 쉐시. 신예 我下了决心 누리 쉐시 좀. 아, 잘한다. 그러면 JK 러너님 더 완벽한 문장을 위해서 JK 러너님이 쓴 거에다가 야오를 넣을 거예요. 야오를 어디에 넣을까요? 신예 我下了 누리 小心. 아, 쉐시. 아, 下了 决心 먼저 쓴 다음에 그 뒤에 쭉다 쓰면 돼요. 今年 我会는 할것 같다라는 추측이라서 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할까 같은 추측이야. 이왕 하는 거 야오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야오. 신예 我下了决心 누리 学习한. 어, 대부분 다 백방 잘하는데. 나보다 잘한다. 신예 我下了决心
누리, 쉐시,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워 야오를 쓴다면 그 야오를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것도 이미 되게 완벽한 문장인데요. 거기다가 만약에 나는 공부하겠어라고 하려면 아시알라 제신 야오 누리 쉐시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굳이 쓴다면 야오. 결심을 했어. 뭐뭐 해야겠다고. 뭐뭐 해야겠다고 결심을 세웠으니까 제신 뒤에 야오 누리 쉐시 쓰면 돼요. 신니에 我下了 제신은 이미 결심을 한 거고 뭘 결정했냐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라고 쓰면 돼요. 신니에下了 제신 我要努力学习汉语很好要去努力学习汉语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고요. 자, 요까지 쓰면은 HSK 한 4급 정도? 근데 5급으로 가고 싶어요. 5급으로 가려면, 신니엔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이건 지금 새해, 올해고요. 새해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뭔가 간지나. 신더 이니엘리. 같이 외울게요. 신더, 새로운 이니엘리. 요렇게 쓰면, 신더 이니엘리. 새로운 한해 동안에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이란 의미가 돼요. 적어도 올해만큼은 올해만큼은 이란 표현이 돼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간지나 신더이니엘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원의 인사를 할 때도 신니엔 뭐 콰일러 이건 약간 아직까지 중국어를 많이 오래 배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만약에 이제 거래처에다가 희망한다 신더이니엘리 새로운 한해 동안 니 콰일러 싱푸 젠캉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중국 되게 오래 배웠구나 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신더이니엘리 我希望你幸福健康快乐 이렇게 쓰면 별것도 아닌데 다 아는 글자인데 신더 새로운 1년 동안 이 새해 한해 동안 이한해 동안 그러니까 신니엔이 새해라면 얘는 한해 동안 같은 느낌? 한해 동안 같은 느낌 살릴 수 있어요. 신니엔이 그냥 올해라는 그냥 쉬운 표현이라면 신더이니엘리는 오랫동안 한해 동안 신더이니엘리예요. 我下了决心. 여기 글자 자꾸 틀리겠었네. 我下了决心我要努力学习汉语 이렇게 쓰면 돼요. 신더이니엘리我下了决心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好好好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大家 준비好了吗? 太快吗?现在的速度。 我下了决心,今天11点就要下课。 이제 나는 결심했거든. 11시까지 다 끝내려고. 되게 쉬운 거 할게, 쉬운 거. 4번은 이제 쉬운 거. 올해,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거 쉬운 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 막 골민 아프게 준비하러.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올해. 다이어트란 단어만 알면 돼. 다이어트란 단어. 다이어트란 단어. 살까기. 그것만 알면 돼요. 올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신니엔. 아직 내가 쪼렙이다. 그럼 이렇게 쓰세요. 올해. 찐니엔. 워이어. 减肥. 그쵸?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진짜 여러분들의 꿈으로 바꿔 대체해보세요. 저는 패턴만 알려드린 거고요. 요 패턴만 알려드린 거고요. 누리 쉐시 한위 자리에 누리 윈동. 누리 공쪼. 赚钱，뭐 여러분들 새해 소원이 뭔지 다 모르겠지만, 新的一年里你们想做什么？新的一年里你们有什么样的打算？新的一年里你们下了什么决心？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거. 그리고 페이페이 조밥님은 减肥하면 죽어요. 이제 그만 빼세요. 今年我一定要减肥，我也是啊，一定要减肥。今年新的一年里你要努力运动吗？我支持你，一定做到的。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거나, 你们有自己的计划，那就写出来吧。 我今年一定要毕业，还有要找新的工作。 좋아요. 졸업해야겠다. 今年我一定要减肥. 4년째 똑같은 말. 努力学习汉语，我们一起成长。 新年我下了决心，卖多加啊 가구를 많이 팔겠다. 네, 일반적으로는 做好生意 정도로 쓰지. 너무 디테일해. 做好生意 정도로 쓰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염원을 담아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내 계획이 올해 모두 실현되면 좋겠다. 실현되면
실현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해줘야 고르더라고, 단어를. 내 계획이 올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희망한다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원래 그냥 굳이 한국말로 쓴다면 뭐 실현되면 좋겠다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내 계획이 주어는 아니니까 나는 희망하는 거죠. 원래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지. 희망한다를 하기 위해서 시황. 나는 희망한다.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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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써야 돼.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돼.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현이라는 말이 딱 나왔기 때문에 워 시황. 여러 가지 표현 다 맞아요. 워 시황. 워더 지화. 옷다 먹힐 순 듯. 워더 지화. 내 계획이 워더 지화. 찐니엔 올해 또能 실현이라고 쓰면 돼요. 또能 실현. 나의 재정이 일반적으로는 나의 계획이라고 쓰니까 우리 수호님이 쓴 것도 거의 다 맞고요. 워 시황 能 실현. 해 이루어졌으면이니까 能 실현 我的计划 거의 다 맞아요. 거의 조금만 고쳐보세요. 我希望能实现我的计划도 맞고요. 다 맞아. 이것도 맞아요. 근데 能实现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써놓은 거예요. 절대적인 문장은 없어요. 그냥 모범 답안이 있을 뿐. 我希望여기에 能实现할수 있었으면 좋은 거니까 能实现能实现我的希望，希我的计划，我的计划都能。근데다됐으면좋겠다있으니까또욕심버릴수가없네。我希望都能实现我的计划，뭐버릴게없네。다했으면좋으니까减肥，做好生意啊，还有努力学习汉语，버릴게없으니까。我希望我的计划今年都能实现。로쓰면되고요。그여자들은꼭 왠지 이렇게만 문장을 끝내면 우리 여자들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 것 같고 뭔가 마무리된 느낌이 안 들어서 이렇게 일기를 쓴 다음에 여자들은 끝에 뭘 써요? 여자들은 끝에 뭐 이런 걸 써요. 자기 혼자만 보는 건데 결국은 누구 보여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는 누구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문장에다가 뭐 페이 짜요 뭐 페이 막 내가 이말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 혼자 보는 건데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쓰거든. 그래서 막 화이팅 뭐할수 있다 뭐 이런 걸 써요. 막꼭 하트도 붙이고 뭐 화이팅 이런 걸 붙여요. 그래서 그럴 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아직 초급이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나는 할수 있어라고 쓰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쉽게 워낭 이것도 할수 있다요. 워낭 짜요! 짜요! 막 오글거리는 거. 힘내, 나의, 워더 이니엔. 힘내, 나의 1년. 막 이런 거 써요, 여자들은. 그냥 이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비밀 일기인데, 누가 봐주길 바라기 때문에, 짜요! 워낭! 워더 이니엔! 짜요! 막 이런 걸 써.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이거는 되게 오글거리는데요. 뭐 이제 준비는 끝났어. 화이팅! 뭐 이런 걸 쓰려면 이런 거 쓰면 돼. 충만 리량. 그러면은 충전 완료. 영양 충전 완료. 그렇지. 잘 부탁해 같은 느낌이죠? 요타님 고맙습니다. 충전 완료. 준비 하러. 이것도 좋아요. 워더 이니엔 준비 하러. 워더 이니엔 짜요. 충만 리량.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열정 충만 완료 뭐충 내가 어떻게 썼더라? 약간 힘차게 충만 리량 그 다음 이런 거 써야지. 자 출발 sorry 여자들은 좀 이런 거써 출발 충전 완료 이제 출발 총치라이 이제 출발 이런 거 쓰는 거야. 마지막에 뭐 짜요도 되고요, 워낭도 되고요, 어떤 거든 출발 삐, 뭐, 삐, 충전 완료, 출발, 출발, 워더 이니엔, 짜요.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니하오 알링이치, 히어리고. 이런 느낌으로 잘 쓰시면서 일기를 쫙 마무리하시면 돼요. 충만 리량, 출발 같은 걸로. 이거 아니야. 총치라이라고 쓰려면 요거 말고요. 파이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돌격 같은 거. 전쟁할 때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건 이제 1년은 전쟁터 나가는 거니까 총 칠라이 이렇게 쓰면 출동 돌격 뭐
죽여라! 뭐 하여튼 파이어 같은 느낌으로 FPS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총칠라이! 그러면 일어나! 막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돌격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건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라서 우리 여자 다이어리 별로 안 어울리고, 여기 남자 다이어리 약간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고요. 이거는 우리는 전투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안 어울리고 약간 귀여운 느낌. 加油, 워더이니엔, 充满力量, 出发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이건 약간 그리고 너무 막 싸우러 가는 느낌인데, 뭐 우리가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니까 골라 쓰시면 됩니다. 골라 쓰시면 됩니다. 총아! 뭐 이런 거 골라 쓰. 근데 약간 이거는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이야. 약간 막 쏴! 죽여! 막 이런 느낌 좀 같이 있어가지고, 나같이 이런 캐릭터랑은 잘안 어울려. 나는 오래 귀여워질 거야. 지금 나한테 총하는 거 아니지. 나는 올해 겁나 귀여워질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일기 컨텐츠고요.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11시 딱 맞춰가지고 수업을 종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가장 의미 뜻깊었던 저의 어록은 알링이 친옌, 요치엔, 틴틴 화보완이었고요.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서 중국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신년의 第一天, 신년의第一星期, 신년, 今年是今年, 그리고 밑에 보시면 下决心, 그리고 制定计划, 我下了 신년决心, 그리고 今年制定了几个计划, 第一个是努力学习汉语, 第二个是减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년我下了决心, 努力学习汉语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지나게 쓰려면 신的一年里, 我下了决心, 我要努力学习汉语 쓰면 되고요. 今天, 아 무슨 今天, 올해인데 今年으로 바꿔야 돼. 올해, 아 다이어트 내가 이래서 실패하나 봐. 오늘만, 씨 오늘만 했어 씨. 나 오늘 밥 점심만 먹었는데 내일부터 밥 먹게 되나 보다. 아 짜증나. 今年我要减肥. 그리고 我希望我的 计划今年都能实现，我希望我的计划今年都能实现。这个我能加油，我的一年充满力量，就能量을충전해서出发，라고쓰시면돼요。充满力量，出发吧，정도로쓰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다따라쓰실 필요는 없고요。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냠냠 하시면 돼요。千万아니고充满。CHONGMAN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新年。今年努力省钱，그래맞아，比赚钱还重要。省钱，돈을아껴쓰겠다라고。신준님의딸이이글 훈이 사랑님한테내가우리한테찍는 훈이에요? 아들입니다. 역시 아들 사랑은 엄마죠. 매니저 싸움. 중국어 처음 시작하려면 아프리카 중국어다가 괜찮은데. 지루하지 않고. 공짜고. 네, 儿子是妈妈的小情人이란 말이 있어요. 儿子是妈妈的小情人. 적어볼까요? 儿子是妈妈的小情人. 儿子是妈妈的小情人.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왕초보 중국어 검색하시면 저뜰 거예요. 그걸 공짜로 그냥 다 보시면 돼요. 뭐 EBS 보지 말고. 儿子是妈妈的小情人. 写一下,打一下吧. 我在等着呢. 对呀, 妈妈的小情人. 小情人은, 정말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꼬꼬마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꼬마 남자친구. 근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속썩이 있는데 헤어질 수도 없는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후니사랑님 죄송합니다. 우리 방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네요. 儿子是妈妈的小情人. 那你们 猜一猜, 女儿呢? 你们 猜一猜, 女儿呢? 女儿呢? 谁的小情人? 女儿就是蛋。